야, 존나 꿀잼이네. 아니, 씨발, 아빠 다 똑같네. 내가 푸바 오지 말자 그랬지, 개새끼야. 아니, 씨발, 왜 싸우냐고, 동지가. 아니, 씨발, 내 말에 맞잖아. 당구를 칠 줄 모르고, 어? 자꾸 당구장 가자고 당구장 가자 하는데, 난 당구를 칠 줄 모르고. 너 보고 치라는 말은 안 했잖아. 거기서 앉아있으면 되잖아. 안 가면 안 돼, 그럼. 여기 바다도 있는데 왜 그래? 여기 앉을까, 그럼 일단? 여기 앉자, 여기. 오케이. 아니면 조금 더 사람 많은 데로 가서 앉을까? 아, 씨발, 이 새끼 어제부터 헌팅하고 싶었어, 내가 봤을 때. 아니, 사람 많은 데로 왜 가? 아니, 구석에 있는 것보다 그래도 좀. 그러니까 왜 사람 많은 데 가냐고. 사람 많은 데 가야 그림을 거, 그림을 뽑지. 그럼 사람 그림 뽑으려는 거 아니잖아. 너 자꾸 대의를 위한 척하지 마. 그냥 네가 원하는 거면서. 알았어, 사람 많은 데 가. 그러면 가. 가자 가자. 됐지? 와, 가자. 시벨놈이네 이거. 가자 가자. 됐지? 됐지? 아니, 가면 당구장 가자고. 아니, 저기 5분 있다가 그 다음에 당구장 쓱 가면 돼. 이 새끼야, 나만 믿고 따라와. 나 당구 쳐줄게. 존나 나 때문에 가는 척하네. 아니, 시발, 나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안 해주고 개새끼들. 뭐가 하고 싶은데? 당구 빼고 다 말해봐, 이 시벨놈아. 피방 가서 스타 뜨자고. 아, 신발. 싸우자, 개새끼야. 반투막거리가. 아니, 아니, 할 수 있냐고. 팀 보지도 않았으면서 괜히. 아니, 여기 앞에서 해봐, 여기 앞에서. 그래. 초인적인 힘 올라온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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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었지? 자, 다시 반대로. 자, 준비! 옆으로 살짝 돌아, 각도. 그렇지. 시작! 뭐해, 김우승! 오빠랑 너무 뭐. 뭐해, 아, 이별 새끼야. 세레모니, 세레모니. 혼자 간다. 유진아, 응? 나 우승이 좋아해. 무슨 여기서 욕이 들었다? 유진아, 나 진짜 너 좋아한다니까. 제이 보고 싶어? 아니, 보고 싶지. 야, 근데 우리 뭘 했다고 지금 다시 돌아가는 거냐? 조용히 해. 어땠어? 진짜 X같았어. 회사에 혹시 불만 있어? 존나 많지. 예를 들어? 진짜 회사 직원들도 좋고 복지도 좋고 월급도 좋고 다 좋은데 오너 마인드가 좀... 어때? 일단 힐링 여행이라고 해놓고 카메라만 꺼지면 씨발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X대로 해. 압박해? 너무 촬영에 압박을 주니까 오히려 재미가 없게 나오는 거야. 아... 그래? 일단 오너마인드가 개쓰레기래. 다 좋은데 직원도 좋고 월급도 좋고. 근데 직원이랑 일단... 월급을 만든 게 난데 왜 오너마인드가 쓰레기야?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오너마인드가 X같다 그랬고 그다음에 뭐든지 편해야 되는데 존나 압박하고 다 너 잘못이래. 다 내 잘못이래? 어. 근데 그렇게 해서 영상 어떻게든 뽑아서 나오는 돈으로 월급 주는 건데 왜 지 받을 때, 월급 받을 때 입 싹 닦고 월급 받고 나면 왜 맨날 오너마인드가 좀 비우시 같은 소리 하는지 한번 물어봐줘. 근데 그건 그렇고 그런 모든 것들을 열심히 해가지고 너 월급이 나간다는 거를 왜 알지 못하니? 아니 5시간 동안 전주에서 부산 가서 뭐 했냐고 결국 어제. 그래서 쟤한테 바톤 넘길 거면 이렇게 넘쳐. 뭐 했어? 뭐 물어봤으면 이렇게 쳐서 넘. 뭐 했니? 넌 뭐 했니 그럼 이번 여행 때? 너를 걷어줄 수 있는 유일한 여자 강제이. 너를 걷어줄 수 있는 유일한 회사
핫도그. 아, 월급 얘기 그만하시고 열심히 해봅시다. 우리 93년생 핫도그 클럽. 오케이, 이제 화해할 것 같으니까 끌게요. 짠. 있어 많이. 없잖아 개새끼야. 갔다 와야 되잖아. 어묵 먹자며 개새끼. 어차피 그만 싸워. 먹자 그랬는데 대답 안 했잖아. 그럼 안 먹는 걸로 알고 있어. 먹고 싶어 어묵? 아 씨발 음료수 버려버려 이거. 이렇게 그만 싸우라니까. 야 너 나랑 안 되겠다. 토론 배틀 한번 하자. 오케이. 야 우리 토론 배틀 한번 하자. 이건 여행 누가 더 잘못했나. 오케이. 자 일단 너가 부산 가자 해서 망했다 치게 정재열 씨. 아니 이 여행이라는 콘텐츠가 이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즐겨야 콘텐츠가 되는 거지. 먹고 싶은 거? 못 먹어. 무조건 자기가 봤을 때 그림이 나올 것 같다 싶은 거 먹어야 돼. 자 백돌 차례. 일단 근데 잠깐만요. 돌아나기 전에 한 가지 예측해도 돼요? 네. 예측은 할 수 있잖아요. 일단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내줄 거 살짝 내줘요. 어느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오케이 갈게요. 네. 자 웃음을 강요했다는 사실 인정합니다. 아 이게 그렇군요. 웃음을 강요해야죠. 왜냐 제가 늘 말하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쉬러 왔니? 쉬는 콘텐츠를 찍으러 왔니? 진짜 놀러 왔다고 생각하면 안 돼 라고 전 늘 얘기하잖아요. 그게 맞아요. 딱딱해요. 결국 비행기까지 타게 된 세 사람. 그래요. 어쩐가? 찍다. 어쩌지? 왜 여기 있어? 있어요. 저희 비싸게 도착해갖고 1시간 전에 존나 싸웠거든. 둘이 싸웠어? 어. 찐으로? 아 일단 토론 배틀 하다가 찐템 되셔가지고 일단 나가자. 진짜 우리는 한 얘기 못했어. 너무 힘들었어? 힘든 게 아니라 그냥 강인군이야. 상업적인 그 태도 때문에 우리 여행이 망한 거라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욕하는 이게 계속됐어. 그러니까 정절 열린 이거야. 강행하지 말라? 힐링을 하러 왔으면 힐링을 해야 콘텐츠가 나오는 거 아니냐. 아니야 힐링도 아니야. 지랄만 안 하면 출연자들이 진짜 재미에서 나와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재미가 나오는 거지. 씨바 갑자기 인스타 존나 하잖아 갑자기. 아 존나 분량 안 나왔네. 야 나가서 롤린이라도 한번 써봐. 통화하면서 이게 무슨 여행이냐고. 그러니까 아니 그래놓고 얘 롤린은 또 봐봐 또 얘기할게 많아. 둘째 날 아침에 일어났어. 김우순 옆에서 또 내가 참 물짜장을 먹고 싶었어. 물짜장? 짬뽕 그 전날 술 먹었거든. 아 물짜장 짬뽕 먹자 하니까 한 번 개소리냐고. 오늘 감사한테 가야 된대. 신속에 아메리카노 먹어보다는 일단은 뭐 든든하게 좀 먹고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래 감성 카페 무조건 가야 된대. 근데 씨바 감성 카페가 택시 타고 40분 거리 있네. 갔어. 심지어 갔어. 갔는데 바로 잠. 거기에서 바로 잠? 내가 그래도 난 피곤할까봐 그냥 기다려줬지. 야 김우순 기다려줬어 아니면 지대지보다 잤어? 그래. 이 새끼 처자고 이 새끼 스타크래프트 보다가 처자고 나 혼자서 나 혼자서 존나 불안해. 이동아 여기서 뭐해? 왜 여기서 있어? 이동아 여기서 뭐해? 그러고 갑자기 또 일어나서 아 텐션 존나 올랐다 이래 지 혼자. 자고 일어났어. 이봐 존나 폭탄 텐션 올라왔겠지. 밖에서 한 20분 정도 돌아다녔는데 아이씨 일어났네. 와 손수지 확 올라온다. 그만하고 하셔도 아이 개새끼가 가서 인생샷 하나 따야 돼 하면서 인생샷 갑자기 억지로 찍고. 아 그거야? 인스타 올린 거? 어 아 서서 찍는 거 찍고 그 다음에 진짜 열받아. 부산에 가야겠대. 아 2시 반인데 여기가 이제 라이브 클라이막스 죽고 싶어요. 멋있다. 아 그냥 그 말고 재밌는 저기 천주도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라고 이게 제 제치만 부산을 가야겠대.
계속 뭐 무슨 대게 부산이야. 그래서 부산을 갔어. 숙소를 또 잡아야지. 나는 호텔을 잡는 게 어떨까 했지. 근데 솔직히 갑자기 막 찾아보더니 계하를 가야겠다. 무조건 계하를 가야 그림이 나오는데 나는 좀 그, 속으로는 좀 그랬지. 아 계하가 좀 없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했어. 말은 안 했지만 계하를 갔어. 갔는데 웬걸 11시 이후에는 떠들면 안 돼. 웬걸 음식물 반이 길적 금지. 진짜로? 웬걸 수건 1인당 1개. 웬걸 화장실 공용 화장실. 샤워실 공용 샤워실. 갔더니 아 좋겠다. 네, 그래갖고 바다를 가자. 바다가 나 속으로 생각했지. 바다에 가봤자 스토리가 있네. 아 이거 나올 게 없을 것 같은데 가면 뭐 거기 사람들 술이나 먹고 저기 거기 앉아가지고 뭐하지? 아, 따라갔어. 웬걸 제일 많이 걸어가야 돼. 한 30분 걸어가야 돼. 갔어. 갔더니 웬걸 똥바람 때 갔어. 와 거기서 1차 인기였어. 1차 인기심 인기였어. 그래서 싸라 그랬어. 공중화장실 있길래 더러워서 못 사겠어. 아 좋됐다 좋됐다 하더니 인스타 보다가 와 얘네 방송한다 이거라도 빨자. 웬걸 방송했어. 근데 재미 존나 없어 내가 봤을 때.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 그랬더니 갑자기 너 씨발 거기 서 있을 거면 그냥 꺼져 이래. 아 왜 그래? 아니 웬걸 재미가 있고 상황이 나와야 뭐 하지. 그림자처럼 서 있을 거면 저리 꺼져라고 했어. 심지어 거기 자리 있다 다리 존나 아파 30분 걸었잖아. 지 혼자 저기 한 자리 남은 거 앉아있었어. 나 서 있다가 다리 아파서 앉아있었어. 웬걸 씨 결국 그러고 먹고 아무것도 안 나오고 끝났어. 웬걸 나는 진짜 이게 웬걸이야. 어? 얘기해봐 이제. 우리 이걸로 계속 써. 동재를 놀리는 하여튼 정리하면 왜 강요를 하냐 이거야. 편해야 재밌는 컨텐츠가 나오지. 근데 내가 정재를 재현해볼게. 내가 지랄 안 한다는 전제. 도지랄 버전. 씨발 계속. 요즘 씨발. 아니. 그건 뭐 좀 졸리지? 눈 떠. 밥 먹자! 가자! 씨발! 야! 내가 유튜브 보면서 막. 배부른데 서울 가면 안 되냐? 씨발, 이 패턴이야! 만약에 내가 지랄 안 하면 걔는 너무 뻔해! 와. 날 좀 개쩐다. 너도 날 좀 너무 심해. 전주에서 내가 어떻게 했어? 전주에서 한 번이라도 봤어, 이거? 그니까 내가 지랄 안 떨면. 지랄 떨었으니까 안 맞겠지, 떨었으니까. 이게 무슨 놀이야? 무슨 놀이야! 그동안 나를 그 추적된 경험 있잖아. 아, 추적. 어, 그 경험에 의해서 지금. 우리나라 법에 보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네? 어, 어려운 말이야. 죄를 안 지었는데 무죄를 추정하고 이게 그렇게 수사를 해야지. 안 했으면 죄를 지었을 거라는 가정하에 수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네. 계속 이렇게. 이걸로 계속 한 거야? 몇 시간 동안?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부산 가서 뭐 했어요? 씨발, 결과론적인 느낌이면. 기차 옆방향 해가지고 재밌을 줄 알았는데 뭐 재밌었냐? 내 새끼야 머리만 아팠지 개 새끼야. 그것 때문에 잔 거야. 나 감성 카페 가서 머리 아파. 머리 아파. 병신아. 그러니까 지하철 옆방 첫날에 전주 갈 때 옆방향 켠 거를 그 다음날 오후에 머리가 아팠지. 그래. 감성 카페 가서 잔 이유는 나도 자기 싫었지. 아니 내가 얘기했어. 내가 딱 가서 내가 진지하게 얘기했잖아. 어 나 진짜 큰일 났다. 이거 몸 상태 너무 안 좋다. 이거 진짜 몸살이다. 아. 그리고 잔 거야. 그 잔 거 몇 시간 잤고 다니 30분 잤어. 제발. 30분 잤다. 야 얼마 잤어? 얼마 잤어? 정확히 얘기해. 정확히 얘기해. 얼마 잤어? 1시간 넘었어. 내 말은 너가 잔 걸 뭐라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왜 그 전에 기를 쓰고 뽕고 힘 팍 주고 감성 앞에 죽어도 가야 된다고 왜 그래? 왜 그런 강요적인 그 일정을 그렇게 짰냐고. 아니 씨발 길으로 가라 그러는데 어떻게 거기 예쁘다고. 그러니까 고생 많아. 너가 부산 첫날부터 가자 그랬어 나한테? 흔히 띡띡띡 가더니 흔히 표정 아니 씨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변공원 알지? 알지. 가면 존나 이쁘고 회 썰어다가 그 감성 알지? 그 뒤에 딱 광안대교 닫고 있네. 지랄하고 있는데 불빛도 안 나고 지렁이도 흔치. 아니 그래가지고 가서 소주 한 잔씩 기울이면서 회 먹으면 감성이 있고 또 우리끼리 그때 또 솔직히 토크하면서 풀려고 그랬어. 근데 갔더니 첫 번째 40분 걸으니까 소화가 되고 배가 아파. 그리고 두 번째 수변공원을 딱 갔더니 문신한 형들이 일단 존나 많아. 씨발 다 이래. 부산 잘 먹어서 그런지 등치도 다 커. 너 무서웠어?
카메라를 일단 내가 크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 뒤에 잘못해서 걸리면 우리 시비 걸린다. 무조건 꺼야 된다. 근데 씨발 수변공원 가기 직전에 택시를 탔는데 바퀴벌레 이따만 한 걸 만났네. 씨발 무서운 형들, 사람도 무섭고 바다도 무섭고 바퀴도 무서워. 씨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똥도 마려. 똥도 마려. 나도 왜? 답답했지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부탄을 왜 오자 했냐고 그럴 거면. 그리고 하나 똥 얘기 나왔을 때 하는 말인데 운동장에서 가라니까 왜 안 갔어? 누가 바퀴벌레 만났어. 둘째 날은 그랬고 셋째 날은 이 얘기만 했어. 정말 낚였지. 시발 김우수 새끼가 존나 나쁜 게 뭐냐면 우리가 카메라 꺼진 상태에서 계속 이걸 싸웠단 말이야. 그러면은 잽싸에 카메라 켜. 야야야 잠깐 이러고 카메라 켜. 오케이 싸워 파이트 계속 이 지랄을 열 번은 넘게. 내가 봤을 때 그거밖에 안 나왔어. 그리고 나한테 씨발 뭐 물어봐. 정재열이 족같다는데 어떡하죠? 그럼 나 대답을 해. 씨발 월급값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나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월급값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월급값은 해야 되죠. 네 위로 감정으로 카메라 넘겨주세요. 이래. 그럼 렌즈를 자꾸 이렇게 넘겨야 돼. 렌즈를 자꾸 넘겨야 돼. 그럼 여기서 또 해. 그럼 우리는 여러 번 한 번씩 하는데 계속 이걸 계속 해야 돼. 이걸. 그리고 이 새끼가 존나 똑같은 게 오케이 자 다음 컷 뭐 찍어야 될지 우리 생각해야 되니까 카메라 꺼. 오케이 그거지. 절대 안 꺼 이 새끼 카메라를. 카메라 끄는 또 감정이 따로 있대. 이봐 손으로 이렇게 딱 닫아야 되는데 네 손으로 닫으면 절대 안 꺼져. 손으로 딱 닫으면 자 너가 손으로 닫아봐. 이렇게 해서 얼굴을 비치고 아 좀 끄라고 씨발 하고 한 5분 있다가 꺼. 존나 절대 안 꺼 한 번에. 그러고 지 불리한 거 존나 바로 꺼. 카메라 지옥하면 바로 꺼. 하여튼 그랬어. 네. 우리 총투정 연구위원은 네. 밭 같았어. 얘기 듣는데 계속 싸워. 이빨이 토할 것 같아. 토할 것 같지. 자 어떤 여행이었어요? 우리는 일단 기동제열 없이 처음으로 한 여행이었잖아요. 어땠어? 촬영도 그렇고 저는 원탑 촬영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영장에서 저도 모르게 그냥 불리하고 생각한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춤이 나와버렸어. 그런 춤이 나와버렸어. 이게 진짜 백잼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큰 잼이고 우리 시청자들이 원하는 그 일뿐이야. 앉아있고 다리 아파가지고 일어나있다가 영상통화하면은 야 그린다처럼 뭐 서있을 거면 그냥 꺼져!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진짜 명대사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잠깐 멍진 순간 있어서 말 애벌리고 그래가지고 맞아. 그러다 정재를 딱 봤거든? 하품 애벌리고 있는 거야. 내가 그 모습을 봤어. 순간 야마가 도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했어. 잠깐만요. 인간이 하품을 하는 게 야마가 된다는 거야. 아 잠깐만! 저쪽 하품은 아니 하품 할 수 있잖아. 이 하품 안 할 개새끼야? 너 앞으로 하품 하는 거 찍으면 죽여버린다. 욕하지 말라고. 나 기빨려. 겁나 세게 욕해. 야 얘기를 수영장에서 춤췄다는 얘기 뭐 갑자기 시발 개새끼가 나와. 저희는 근데 전 걱정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기동님이 이제 분량 뽑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갖고 근데 제가 딱 마음을 놓은 순간이 어디였냐면 기동님이 현선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불량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너네 힐링 여행을 생각하고 편하게 놀다 와. 이거를 했어. 불량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너네 힐링 여행을 생각하고 편하게 놀다 와. 이거를 했어. 쉬팔. 아니 정말. 아니 난 사람마다 다른 방법이 다 달라. 얘는 네가 그러면 스톰프를 내내 안 돼. 계속 그러면 재밌게 하는데 얘기 안 했냐 그러면. 야야 뭐? 프레임이 싫어. 현인인 척도 아! 나 이게 싫어. 나 이게 싫어. 하지 말라고. 나 눈물 나. 하지 말라고. 오케이. 하여튼 감동을 좀 받았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했어요. 나 같은 경우는 맨 처음부터 열받았던 게 기차를 타러 가야 되잖아. 이 병신이 오니길인가 오나가리인가를 쳐먹어야 되는데 계속 그거를 오나가리 보세요. 겁나 먹었어. 기차 탔어. 맛있다. 자 씨발 맛있다. 맛있지. 맛있게 먹으면 맛있게
전철 타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씨발. 그래도 아무 말 안 했어. 내가 기차 타고 이제 잘 때 아무 말 안 했어. 그랬더니 일어나서 내가 욕을 안 막으니까 자기가 머쓱했지. 야, 너도 좀 쉬엄쉬엄 해. 왜냐면 나랑 김우수는 가서 뭐 하지만 찾고 있었거든. 그렇게 스타트가 그렇게 끊겼어, 개새끼야. 맞아, 맞는데 난 이것부터 잘못된 거야. 아니, 이동하는데 무슨 그림을 뽑을 게 있다고. 막 거기는 다 압박을 주기 시작한 거야. 내가 언제 압박 주지? 압박 하나도 안 줬어. 내가 이동할 때 압박 줬어? 지나가고 있는데 너 씨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 유튜브로 찾아보라 그랬어 안 그랬어? 그건 찾아야지. 가서 뭐 할지 찾아야지, 병신아. 전주 가서 호텔을 갈지 게스트하우스를 갈지 뭘 갈지 찾고 자야 할 거 아니야. 씨발 찾는 척 하다가 씨발 그러면 감성 카페 가서 왜 잤어? 거짓말 안 쳐. 찾아야지 씨발 새끼야.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스토리. 아니, 응답을 안 할게. 아니, 잠깐만, 왜 물어보니까. 아니, 그냥 좋았어. 좋았지? 그냥 1위였어. 그래. 자, 그냥 한번 가볼까? 그랬는데, 재밌었다. 그러면 이제 진짜 너 방임 중에 한번 해볼 수 그런데 만약에 이거는. 얘네도 너무 재밌는데, 우리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재밌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방임도 좋지만, 다른 방법 다른 방법 다른 방법 게임인가? 그거 존나 싫어. 오케이, 더해? 잠깐만, 우리 구성클럽 마무리는 우선 당해야지. 자, 우리가 하자. 야, 배드리 구이 껴있잖아. 구이 다 껴있잖아. 아니, 우리야, 우리야 시작. 구해라구해. 별 아니야 그거. 야, 이렇게 하자. 다음 여행은 그러면 이재승이 일로 가. 어? 내가 얘네 셋 둘이랑 갈게. 쉐. 아니, 안 와도 어때? 어때, 씨. 200만원짜리요. 야, 얼마나 가잖아? 9개 뽑아야 돼. 우리 구상클럽 화해하려면 물갈비 같이 먹으러 가자, 서울에 있는. 그래, 오케이. 다음에 진짜 카메라 없이 진짜 여행 가자, 우리끼리. 아니. 여러분들이 뻔해. 혹시 모르니까 카메라 가져가자. 잠깐 이것만 액션캠 하나로 시작해서 풀세트로 되거든. 출발 당연히. 시청자분들한테 재미를 드리기 위한 노력으로 좀 봐줘. 누구야?